네, 글로벌 뷰 시간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증시 네 가지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법에 서명하고 최종 공포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고요. 자국 반도체 연구 개발에 투자하기 위해서 2,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66조 원을 투입합니다. 이 법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요.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의 25%의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텍사스에 공장을 짓기로 한 삼성전자 같은 우리나라 일부 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이 법안이 가장 많은 돈을 투입하는 분야는 바로 국방 관련 반도체 분야인데요. 520억 달러를 지원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미사일 같은 핵심 무기에도 반도체가 필요하다면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같은 날 반도체 주식은 하락했는데요. 미국 증시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반도체 주들이 대거 하락을 했습니다. 전날 엔비디아에 이어서 마이크론이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이크론은 업황이 좋지 않아서 매출이 전망치를 하회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재고 조정이 확대되면서 DRAM과 NAND 수요 증가치를 낮춰 잡았다고 밝혔는데요. 또 거시경제 환경이 좋지 않다는 점과 공급망 문제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 마이크론은 국내 기업들이 주력하고 있는 같은 메모리 분야 업체인 만큼 오늘도 관련주 주가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글로벌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도 충격적인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수익이 64% 감소한 건데요. 이 실적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치는 주당 2달러 65센트 손실이었는데요. 무려 4달러 98센트, 5달러 가까운 손실이 났습니다. 그리고 매출도 전망치는 8억 3,200만 달러였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8억 8만 달러로 역시나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 회사 측은 지난 분기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하고 코인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서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했고 거기에 따라 거래량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용자 수 전망치도 낮춰잡았는데요. 3개월 전에 전망치는 500만 명에서 1,500만 명이었는데 현재는 월간 거래자 수가 700만 명에서 900만 명 전망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CPI 지수가 발표됩니다. 내일 이 시간이면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크 인베스먼트의 캐시우드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빠르게 무너질 것이라고 밝힌 그녀는 7월 CPI가 지난달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약간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유가가 하락했다는 점을 들었고요. 그리고 장기 국채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를 밑돌고 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지난 6월 CPI 지수는 9.1%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 소비자들도 인플레이션의 둔화를 점치고 있는데요. 연준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이 내년에 6.2% 수준으로 진행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한 달 전 조사 때 6.8%라는 응답 대비해서 크게 낮아졌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뉴스 네 가지 살펴봤습니다.